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드리는 기쁨.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 같은 표현을 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읽어보면 다시 참 순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근본적인 것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였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신에 이끌린 거죠. 여기도 본문에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니까 다윗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물론 아주 꼼꼼히 읽다 보면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 말고도 아 참 다윗이 이런 연약한 면이 있네 하는 부분을 우리 각각이 뭐 각각 처한 입장이 다르고 분별할 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의외의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시편 자체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내용들,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용사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의도적으로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그 바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살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11장과 11장에 나온 내용이 며칠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몇 분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분 만이라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예배 때도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끝날 때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래 걸렸어요. 여자를 데려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너무 놀라운 게 누구냐 알아봐라 했는데 세상에나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엘리암. 사무엘하 23장인가요? 보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많은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수준대로 나오는데 3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37명의 걸출한 그 용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암도 나옵니다.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스바는 누구냐?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여자냐 하니까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니이다. 엘리암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죠?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확실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전략을 베풉니다. 사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죠. 아이도벨이 나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을 하죠. 이 아이도벨의 그 정말 유명한 이 책사, 우리가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듯이 그런 책사 중에 한 명인데 그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 남편은 우리아인 것이고 우리아도 엘리암도 37명에 속해 있고 바세바의 할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 아이도벨은 알아주는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했을 때 아, 누굽디다 하면 거기서 딱 마음먹었던 생각도 그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각각도 야 나 정신 안 차리면 새벽까지 엄청 충만했다가 오전 중에 시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별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를 해서 다윗이 참 착한 사람 아닙니까? 금방 열을 받아서 이제 그 악한 부자에 대해서 내가 처벌하겠다 하니까 나단이 정말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인데 이 나단은 사울이 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잘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 거를 나단이 알고 있어요. 아, 왕은 이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왕한테 잘못 보이는 게 어떤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 참 다윗에게는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왕 앞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인데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12장 사무엘하 12장 11장에서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나오고 그 뒤에 나단을 만나는 게 12장입니다.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그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고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의 처를 네가 뺏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얼마나 떨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충만해도 그렇지 자신을 순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딱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자 다윗이 자 시편 51편에 4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십계명에 뻔하게 있는 건데 제 5계명이 살인하지 말란데 죽였잖아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잖아요.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물 아내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명백하게 3개를 정확하게 어겼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아이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진설병 안식일에 물려나온 것을 너네가 심령만 거룩하면 몸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내가 먹여야 되는 건데 줄게 해서 진설병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쳤을 때 썼던 그 검도 줍니다. 그게 그때 그곳에 와 있었던 도액 사울의 사람이죠. 이게 알려져서 이걸 이제 사울에게 고백했을 때 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고 높당이죠. 아이멜렉이 일했던 곳이 높인데 그 높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 가축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직설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누가 여기서 다윗에게 찍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 지금처럼 막 무슨 뭐 공유가 됩니까? 인터넷상에 공유가 돼요? 막 동영상 올라와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장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보다 전에 사울 왕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죄 없이 보이는 다윗을 핍박했을 때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다윗에게 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서운 공권력 앞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이거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은 처벌을 벌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가 BC 1000년, 주전 1000년경인데 지금은 주후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헌법과 법률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지? 없던 죄도 생기고 없는 것도 덮고 별일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좋아져 간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때를 지나왔습니까? 근데 이게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건과 관련해서 확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단도 맘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 제사장을 아이멜렉을 죽인 거 보세요. 85명을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그게 통용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이거 맘만 조금만 내가 편하게 먹으면 싹 쓸어버리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나단에게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이 받아서 정말 사무엘 하에는 뭐 심각하게 회개한 장면이 나오진 않고 바로 죄를 인정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 51편. 그러니까 한 왕이 엄청나게 망가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망해버릴 기회를 삼지 않으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고백으로 찬양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51편의 고백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회개와 자유함을 누립니까? 그냥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지만 488장 찬송가 밑에 해설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게 그런 찬양을 쓸만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척추가 큰 문제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노래가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영어 가사 보면은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Today. 오늘 지금 내 안에는 희락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봄날이고 내 온에 햇빛이 비칩니다. 난 환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받으시고 싶은 찬송이겠어요. 내가 뭘 했길래 그 학생한테 말이야. 곱비리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생님은 그 찬송시를 써냈어요. 우리가 설교 후에 405장 찬송할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사실 이 찬송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게 제가 이 찬송에 담겨있는 영감을 제 신앙에서 살려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떠나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노래하나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근데 우리가 그래 참 여기 전사님도 계시지만 너 참 기구하게 살았나 보다. 아이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았냐? 근데 우리가 다 그 찬송을 해요. 특히 사고가 터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원수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405장입니다. Amazing Grace. 어떻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확 쫓아내버리고 저주를 내려버리고 싶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무슨 수로 내가 거기서 무슨 수로 화해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알아갈 때 그때만 다른 사람을 또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공동체 내에서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원수로 왕따로 바리새인 취급 세리 취급당하고 멀리 쫓겨나기보다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 비결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405장 찬양 참 좋아하고 정말 내가 이 찬양을 진실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자 16절부터 읽었죠.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이 제사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말씀은 단어는 제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예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제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드려봤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예비했어요. 다윗이 한번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사를 명한 건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거지. 그러나 다윗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이 상황은 내가 가져올 어떤 재물들, 왕이니까 최소한 숫소를 가져와야겠죠? 그런 거 지금 기뻐하실 때가 아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거, 이런 상황이라도 그거 네가 가져와야지 하는 하나님이 그런 재물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내가 드리고 남았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는 주님이 명하신데 기뻐하고 말고 왜 네가 정해? 그러나 자신과 관련해서 지금은 재물로 퉁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헛된 고백으로 퉁칠 때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4절 읽었는데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이 왕이지만 충분히 증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충분히 입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묘하게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4절에 그랬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이다. 내가 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나를 향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천번 말씀, 천번 만번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판단하실 때 옳습니다. 순전하시다. 그게 맞습니다. 나는 그런 판단을 받게 적당합니다. 그래도 쌉니다 하는 건데 그거를 천번 만번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16절 읽었죠? 주는 제사를 즐겨 하시나니. 그래서 다윗과 다윗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 그런 기도 했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나의 뭔가를 챙겨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선물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심하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단순히 헌금 막 입금하고서 앞에 숫자가 달라지고 0이 하나 더 붙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뭘 받고 싶을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다윗이 이제 여기서 깊이 회개를 하죠. 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1절부터 고백하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랬다가 더 나갑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아예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죠? 상한 심령. 이 상하단 말은 갈갈이 찢겨진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열매는 그 말이죠. 상한 심령이라. 항상 상해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 앞에서 상한 심령이라 막 찢겨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바세바 우리야 그걸 떠나서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구나. 나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나는 가망 없는 존재였고 나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게 입 바른 소리고 그냥 외식이면은 이게 뭐 오래 못 갈 텐데. 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도 그 짓밟힌 마음 비슷한 뜻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갈갈이 찢겨진 마음이.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확 짓밟혀서 정말 천하고 누구도 귀 보지 않을 그런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다윗은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왕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백을 남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합당하다 하셔서 성경책에 모아주신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도 보고서 충격도 받지만 이 51편을 내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정말 자유로운 삶, 상한 심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잘 나갈 때 내가 본 계시들, 받은 계시들, 신령하는 은사가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근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 생각해서 이제는 떠나주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래도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깊은 경험 뒤에 바울이 쭉 끝까지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인데 끝까지 참 그 충만하게 가는 걸 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일이 벌어진 뒤에 물론 사울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겨낸 뒤에도 강건해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린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하나님이 송아지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기름이 부족합니까? 사랑하시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되는 헌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면 그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물들을 찾으실까요? 어떤 예물들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친구가, 배우자가 나한테 선물을 가져오는데 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고 싶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에게 뭘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심령. 그거 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윗은 참 영감이 충만해서 메시아가 와서 죽으실 것도 시편에 쓴 것도 있고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도 시편 22편 보면은 생생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메시아가 와서 나 자기 대신 죽을 것인가를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일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남들이랑 같이 봤다가는 큰일 나요. 배우자가 둘이 있는데 둘이 막 한 30대 중반의 배우자를 하죠. 결혼 10년 차 해서. 근데 각각 그 속을 CCTV에 찍힌 거 말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해보세요. 싸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고 왜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가. 아, 진짜 내가 보혈 아니고는 가망이 없던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지 않았으면 가망이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나 평생 감사하고 평생 누구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야 내가 사는 존재고 감히 요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도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잘나고 못나고 별거 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평생 내가 긍휼에게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평생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짐을 같이 져주고 할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구하실까요? 11월은 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가 있었던 달입니다.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금요철 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닮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미 이 겉모양에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게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한 증언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드님이 소천을 했어요. 43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도 살아계신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43살에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 변호사예요. 목사님이랑 교회랑, 이 목사님도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3살에 대장암으로, 저도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 대장암 그러면 좀 보거든요. 대장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충실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낙원으로 가면 좋지만 더 건강하게 같이 있기를 원했으니까 소천을 했어요. 그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영원토록 나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지 이해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례예배 때 이분이, 손영원 목사님도 이제 자식 둘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장례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9에서 10가지 제목으로, 이분도 10가지 제목으로 장례 예배 때 감사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장례 예배 때 그 아버지의 감사의 고백들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설문을 원하실까요? 어떤 예물을 원하실까요? 우리 개혁 공동체가 개혁하겠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앞에서 외친 것도 있고, 또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하면서 우리가 또 하는 것도 있는데, 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칙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갈 때라든지, 우리가 별도의 사단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은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임시적인 거 하나를 만들어 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애썼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소중히 여기시지만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채워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도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아멘한 우리 장로님도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다 똑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죄악 중에 잉태했다네. 그럼 그 엄마는 선했나? 엄마도 다 따지고 보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리고 10편 51편에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아내 삼았다는 게 나온 충격인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예요? 우리 좀 이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데 어떤 죄입니까? 좀 횡령했어요 우리가? 누구 좀 싸웠습니까?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해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 이거 알지?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다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 못 끄는 왕따 있지? 걔가 나다 라고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즉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개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데 정말 우리가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내 눈에 완전히 싸가지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 완전 죄인, 죄랑은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는지. 꼴은 보기 싫어. 나도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때 통곡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더라도 별별 사람이 여기 다 나올 수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넌 뭔 죄 졌는데 하나님 살렸지. 응? 우리 운영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지휘자님도 계신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휘자님이 누굴 죽였다면 우리가 어머나 그렇게 안 보이신다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였다 해도 어머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시 선거대가 일찍 오시겠죠? 지휘자님이 사람을 죽인 적 있대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 총무님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대.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총무님이, 우리 전사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되면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도 마찬가지로. 외식되지 않게 그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하든지 나랑 성향이 비슷하든지 내가 존경하든지 내가 이뻐하든지 그 정도는 돼야 사랑하지 나한테 해코지하고 싸가접시 걸고 저놈이 은혜 받는 놈 맞아? 하는 행동하고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 내가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해주셔서 봤더니 완전히 엉망이에요. 여기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찬송하는데 저 사람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지휘자님도 똑같은 죄를 범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은 보면 몇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몇 시간 봉사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왔느냐. 나중에 그게 가장 핵심으로 볼 거예요.
그거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강조해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자, 이제 12월이 가까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성탄도 다가오는데, 물론 부활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하죠. 성탄도 다가오는데 12월 25일 날, 24일 날, 25일 날 금년 가기 전에 그때가 가장 큰 행사인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들을 꼭 준비하시되 영혼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어떤 것일까? 나는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감사헌금에 앞에 숫자 바꾸고 0을 하나 더 하는 걸까?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기도할 때 감동되면. 그러나 뭘까?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채우시기 원하실까? 그리고 어떤 선물보다 빠지지 않고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보이는 왕따, 내 기준의 왕따, 내 기준의 나쁜 놈, 내 기준의 진짜 쫓아내고 싶은 바로 그 놈, 그 놈을 놓고서 너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죽였는데 난 너를 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인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을 되게 달라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